네. 네. 오늘 3학년도 시험 끝났다고. 3학년도 시험 끝나면 내일부터 뭐 하나요? 네. 멋진 수업을 하시나요? 3학년 선생님들께 제가 뒤에 이제 롤링페이퍼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제 롤링페이퍼인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학년말에 학급을정해 마무리로 정도를 생각하고 하다가요. 학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니네 친구들 칭찬을 좀 써봐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게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아 요걸 생활교육부에 행동발달 상황을 적게 되어있죠. 그것에 대한 동료평가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미쳤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요네 그 최근에는 행동발달에 대한 동료평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눠주고 선생님이 너희들 뭐 불과 일주일에 조정내 시간하고 수업 시간하고 보는 시간을 하면 된다. 너희들이 더 잘하지 않겠니? 장점을 써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는 실제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입력을 해줬어요. 행동발달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 이렇고 이렇고 이러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사실 이거 안 해도 애들이 이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하루 종일 걸립니다. 얘네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역할까지 있어가지고 막 한 명만 마무리하는 게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부장님께 먼저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3월부터 쭉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제가 컨설팅하러 다니다가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교실이 울고 있을까. 애들도 울고 학부모도 울고 또 누구도 울고 있다. 선생님들도 울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 그 부분에 심지어는 개기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을 초월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이건 좀 뭔가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생활지도 부장님들한테 띄웠던 이제 좋은 부장님께서 이 시간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저 원래 또 퇴근 시간 사수 퇴근 시간을 지킨다 하는 것이 제 연수의 원칙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수업 중 행동 문제일까요? 수업 중 문제 행동 끼 떴다 방창 땜 끼어들기 여섯 가지 이것 말고 또 어떤 문제 행동이 있을까요? 말고 네? 아 휴대폰 하는 거 휴대폰 하는 정도는 땡땡이에 해당 그러니까 뭐 수업에 늦게 들어온다 혹은 이런 신월에는 나가서 PC방 갔다 오는 애들은 없나요? 있어요? 아 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 고등학교 애들이 그래요. 참 어이없죠. 네, 그런 행동 땡땡이 되겠습니다. 지각 같은 것도 사실 다 이런 것도 또 수업 시간 시작되면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니면 선생님 물 좀 갖고 올게요. 그런 행동들 수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땡땡이로 묶어봤어요. 또 어떤 행동이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실까요? 수업 중에. 네. 아, 그러면 요 정도면 큰 카테고리면 되겠죠. 처음에 끼어들기가 무슨 문제 행동인가 이런 생각 좀 하시는데 그거는 남자 선생님들은 별로 해당이 안 돼요. 특히 이 끼어들기에 집중적인 대상이라는 게 아이들이 모성을 느끼는
그 여선생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허다해요. 근데 여선생님들의 경우는 그럴 때 짜증이 나는 게 그 이 아이가 끼어드는 것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식이 남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얌전하게 행동하고 또 어떤 좀 카리스마 있는 여선생님 시간에는 막 그러니까 아주 이중인격인 거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이제 오늘 그런 생각을 한 거. 우리는 이해가 안 갔어요. 대체. 그리고 떠드는 건 뭐 전형적인 경험입니다. 시대를 만나고 최근에 들어서 따지는 거. 따지는 게 심해집니다. 왜 저렇게 따질까? 사사건건이. 따지는 상황에서 선생님하고 애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더 우울한 쪽이 이겨요. 왜냐면 따지고 덤벼들 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그럼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못 이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받아들여져요? 전혀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하면 나만 손해예요. 이 점이야. 이 따지고 이렇게 덤벼드는 아이들, 덤벼드는 학부모는 이게 억눌려져 있거든요. 우울증의 영어로 디프레션이에요. 디프레션은 짓눌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짓눌려져서 점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이분들의 의식 자체가. 그래서 이분들하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실익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왜? 대화라는 건 상대방을 전제로 할 때 대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상대방이 없어요. 이 뇌 속에. 그런 아이들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따지는 것도 이래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초지종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봐야 손등이 있다 없다 하는 거 없어요. 왜?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따지는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것들 잠자는 것 여섯 가지. 자, 그러면 오늘은 서로 이런 것을 토론하는 기계 수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분 이렇게 옆에 앉으신 두 분 선생님께서 체크를 하신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끼어들 필요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해? V체크를 서로 이렇게 해보실까요? 네, 두 개 영역 이상에 걸칠 수도 있어요. 네, 두 개 이상 걸칠 수도 있는데 예, 예. 두 분이 합의를 보시는 겁니다. 합의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5분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어? 나하고 짝꿍인데 당신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네? 이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방과후 준비 설명드릴게요. 잠깐 방과후 준비 설명 안 드렸네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 관심 끌기, 힘의 가시, 복수, 도끼는 실은 문제 행동의 4대 원인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영역, 관심 끌기부터 도피까지가 실패, 회피, 이게 전 세계 학생들의 문제 행동의 90% 이상이야. 여기에. 네. 그리고 이게 시대를 초월해요. 1930년대 초에 애들러라는 학자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분석했는데 이 네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관찰하는 바로는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하는 애들이 생겨났다. 그게 뭐냐? 주간은 쉬시고 야간에 활동하시는 분들. 네. 자, 대표적인 예로 게임이죠? 걔네들이 선생님들 서든어택 들어보셨나요? 서든어택 3스타 별 3개짜리가 있어요. 별 3개가 되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되냐?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최소 하루에 6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그분은 이미 야간 게임 중학교에 다니신 거예요. 또 미용기능사도요.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미용기능사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월화수목금 닷새를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6시부터 8시까지 밤에 4시간을 이걸 해보세요. 손목 관절염이 걸릴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역시 쉬셔야 됩니다. 다음에 태권도 배우는 애들, 운동 배우는 애들 있죠?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그걸 정확히 파악하셨나 몰라. 태권도 배우는 아이들이 2품 이상 되는 애들은 대학을 그쪽으로 뜻을 두고 있는 애들이죠. 근데 태권도 한 3품 정도 되면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면서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런 애들은 역시 학교 오면 걔들은 매너는 좋아야 되겠죠. 품기를 가진 애들은 예의를 지켜. 그래서 절묘한 포즈로 눈 뜨고 잡니다. 그런 애들 또 알바를, 이건 알바가 아니야. 6시부터 오토바이 타고 12시까지 해. 그럼 이게 무슨 알바야? 이게 직장이지. 직장 생활 하시다가 주말에 이렇게 쉬시러. 그래서 담임선생님들께서 이런 애들, 작은 애들 중에 잘 살펴주셔야 돼. 도대체 얘가 왜 자는지, 뭔가 피곤한 거예요. 네,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 미용기능사, 태권도 품기 있다는 애들, 이걸 정확하게 계속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그걸 다른 학급에도 알려줘요. 계속해서. 심지어 애가 태권도 상품을 따라가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전체 공지를 해서 오늘 아무개가 내일 토요일에 국기원에 상품을 따라간다. 상큼한 경영자 한 통.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수업 이외에도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38명? 대기분 몇명이네요. 35명? 네, 좋은 학교입니다. 주로 40명의 학교에서 자살사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렇죠. 교실 채웠는데 무슨 얘기 말씀드렸죠? 자, 그 전에 태권도 그래서 담임선생님들께서 그걸 계속 끄집어내시 끝까지 끄집어내시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조금 이적할 수 없다. 어딘가에 에너지가 쏠려있는데 그 쏠려있는 에너지를 그 지점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 제가 이구상 팀장님, 여기 신월중학교 도움주로 한번 오셨을 텐데, 이구상 팀장님이 자살예방 팀장이거든요. 그분이 강의를 두 시간 들었어요. 또 그분이 그러는데, 사지가 멀쩡한데도 우울하면 뽕어줌을 부어서 그냥 가려고 했단 말이야. 이 무기력이라든지 우울증이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아이가 학교에 왔어요. 점심때 급식도 먹어. 그렇다면 얘는 무기력한 건 아니다. 아니에요. 절대 무기력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그 아이의 에너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비열한 저 뼈아픈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그 롤링팬 12월달에 했거든요. 저희 박대리가 박대리입니다. 12월 우리 반 38등 하는 애가 38명 중에 38등 하는 애가 있는데 특수반 학생이 37등이고 그 다음에 ADHD 우울증 그렇게 쭉 나열이 서요. 근데 얘는 저희 자지도 않아. 와서 탁 쳐보니까 말 붙이기 어려웠죠? 학년 말에 그 놀림 배분 하는데 거기에 야, 너 소녀시대 좀 작작 좋아해라. 아니 또 아니 솔직히 멍때려란 말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천문 이상해서 소녀시대 이건 무슨 말일까? 아니 선생님 모르셨어요? 형언니가 그 소녀시대 팬블로그 운영자예요. 예. 이 사람의 소녀시대 블로그를 해요. 이게 연 방문객이 100만이 넘거든요. 이게 꾸준히 관리를 했으면 지금 200만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던 그 당시에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었거든요. 하루 방문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어떤 전문기고 자동차과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을 갔어요. 얘는 어떤 주제로 홍보력이 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가서 CD를 찍어서 올리고 뭐 하고 별의별 다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다시더라고. 그 댓글 단 거에 또 이분이 전부 일일이 답글을 다시. 그 이분이 평소 주무시는 시간이 몇 시가 될까? 새벽 2시 이전에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녀시 대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그걸 제가 12월 달에 알고서 아직도 그 계속 26년째인데 아직도 멀었구나. 이 아이의 에너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맨날 아휴 저건 저렇게 멍때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이랬다. 알고 보면 걔는 눈뜨고 뭐 했던 거다. 집에 가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방과후 준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이, 이 아이들을 파악하면요. 학급에 굉장히 활력소가 돼요. 그리고, 그냥, 매일 그 손톱 정리 세트거든요. 어떤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네일 아티스트,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해가지고 세 개를 땄대요. 아, 자기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이 엄마가 애가 그런 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담임한테 와서 얘는 공부를 못해서 참 탈이에요. 그렇더라. 아니, 이 자격증 세 개를 따려면요,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엄마라는 분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엄마라는 분이,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하니까, 얘는 맨날 잠도 꼴찌를 해버리는 거야. 내가 엄마가 꼴찌 안 했는데, 엄마가 공부를 못한다. 이런 것들을 다 잘 들추어서, 다 예민하게 들추면, 무기력한 건 없다. 이렇게 보시고 토론해서 하나로 맞춰보세요. 두 분이서 토론해서 하나로 예, 정답을 찾는다 이거라도 자체가 그렇게 생각했어? 네. 공통의 답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아니, 추천하세요. 기회가 좋았죠. 그 불쌍한 것까지는 생각이 다른 것도 하긴 하는데 지금 이거는 코로나 시대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다 체크하시면 이게 그 전문 토론 수업을 배운 거나 이렇게 원서들을 보면 이 그 영어권 사람들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합의안을 만들어라. 그쪽 시간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줘요. 한 7분 정도를 주면서 4분씩을 이렇게 묶어. 4분씩 이렇게 묶어서 4분이 있어. 이 표를 토론을 통해서 압축시킵니다. 그래서 한 항목에, 근데 한 항목에 합치면 한 항목에 세 개의 빈칸을 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토론을 통해서 두 개씩만 남기세요. 두 개씩만, 그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자, 그럼 네 분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근데 다 듣고 나서 다 나가는 건 근데 서로 한 번은 안 나와요. 자, 4시 7분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그 모둠에서 한 분의 발표자를 선정해 주시고요. 한 분의 발표자께는 네일 아트 상품의 종류를 보세요. 제가 번역한 교사 리더십 책, 어디에 길에 가다가 낙엽 떨어지는 곳에서 멍 때릴 수 있는 반석, 그 다음에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 반지꼬리, 그 다음 요즘에는 요게 전에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 요 핫팩이에요. 핫팩. 자, 먼저 나오시는 분이 상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발표를 할 때. 네, 발표를 지금 올라가십니다. 네, 자, 올라서. 네, 하나 드립니다. 이빠 좋은 그런 니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빠 좋은 니가. 안녕하십니까. 체육과 진주입니다. 이번 이걸 정했어 보다도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차이를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조는 이렇게 구성원이 이렇게 네 명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같은 의견이 있는 항목도 있었고요. 다른 의견이 있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얘기하기를 나이대에 따라서 좀 틀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연령대에도.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끼어들기는 이건 관심 끌기와 도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떠들기에서 여기 조금 논쟁이 있었는데요. 저하고 최민서 선생님은 이건 힘의 과시가 아니냐. 그 다음에 복수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두 선생님께서는 관심 끌기와 도피가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또 교육자다 보니까 그런 관심 끌기와 도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다른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따지기. 따지기는 힘의 과시와 복수, 이건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예, 그 다음에 방해행동은 관심 끌기와 힘의 과시다. 그 다음에 잠자기는 도피와 반가운 방해행동이? 네, 관심 끌기와 힘의 과시. 예. 그 다음에 잠자기는 도피와 반가운 준비. 그 다음에 땡땡이는 이제 저희 학교도 그렇고 땡땡이 친 학생들을 보면 좀 포스 있는 어깨 넓은 언니 오빠들이라 힘의 과시와 도피가 아닐까. 네, 이렇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언니들 뭐 할까요? 언니 발표하실 때 아니야, 애들 오늘 아침 저녁 했는데요. 네, 끼어들기는 관심 끌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고요. 떠들기, 힘의 과시. 근데 따지기는 저희 조가 남교사들, 여교사들인데요. 따지기를 저희 여교사들은 힘의 과시로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 남선생님들한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따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남선생님 두 분은 이건 관심 끌기인 것 같다라고 하시다가 저희 말발이 좀 세서 힘의 과시 쪽으로. 네. 그리고 방해 행동은 관심 끌기. 그리고 잠자기는 중학생이다 보니까요. 방과 후 준비 쪽에 비중을 많이 두기보다는 그 수업 내용을 잘 모르거나 그런 어떤 도피. 예. 그래서 땡땡이는 도피로 의견을 집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거의 뭐라고 하지? 처음부터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미경 선생님 했을 때랑 뒤에 서정희 선생님하고 유민정 선생님이 하신 거랑 다 똑같았어요. 끼어들기에서만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지 저희는 똑같았는데, 저희는 끼어들기는 관심 끌기랑 힘의 과시라고 했고, 떠들기는 관심 끌기, 그리고 따지기는 힘의 과시, 그리고 방해 행동을 복수라고 했습니다. 그 복수라고 좀 생각한 게, 아이들이 좀 끼어들기랑 방해행동이 조금 구분되기가 좀 쉽진 않지만, 끼어들기는 아이들이 학습할 때 그 질문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방해행동은 좀 선생님한테 버릇없이 굴면서 선생님한테 개인 감정 같은 걸 노출하는 거라고. 방해행동하고 떠드는 게 다른 거죠. 방해행동은 이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게 싫은 거예요. 너무 우울해. 그게 이제 양천구 옥탑방 살인 사건 아시죠? 옥탑방 살인 사건. 몰라요. 아,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동기가 지나가다가 옥탑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려서 열받아서 올라가서 사진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울이 시대의 우울과 우리 교실의 우울이 동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행복하게 막 수업이 진행되는 게 짜증나는 그런 정도는. 그래서 저희는 방해행동을 복수라고 했고요. 잠자기는 도피랑 방과후 준비. 그리고 땡땡이를 도피라고 정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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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의견이 많이 달랐던 모둠 혹시 있으시나요? 우리 모둠은 의견 일치가 어려웠다. 아, 상품이 남았는데 보따리 장사가 이 장사가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무거운데 이걸 또 지고 가겠어요? 자, 발표 안 하신대요. 네, 여기 서로 딴 게 쳐다봐.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도끼라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 선생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딴 게 쳐다봐. 이렇게 어버이던스라고 하는 해피라고 해요. 어버이던스. 네, 자, 여기 있는 이제 눈을 예. 아, 네. 예, 사실 보이는 막 물 나 잠깐 비가. 네. 제가 디테일 자신 있으면 뒤로 하시고. 네. 저 친구 있는데요. 예, 저희 조는 딱히 막 정말 선생님들마다 딱히 딱 이건 이거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들이 없고 그냥 뭐 그건 그래 그냥 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파장이라 예,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끼어들기엔 관심 끌기, 떠들기 힘의 과시랑 높이, 따지기 힘의 과시 복수 이런 거. 예, 방해 행동 도피, 잠잘기 도피 방과후 준비, 땡땡이 도피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 시체인 말로 관심병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체크된 거에는 관심 끌기가 한 개인데요. 끼어들기 저는 되게 많이 해당이 되지 않나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네. 문제행동의 53%가량 관심 끌기. 그러니까 이, 실은 그 아이들 그런 문제행동 53%를 이해해버리면 우리들이 골치는 훨씬 덜 아픕니다. 네.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시청자들 제가 3학년 모반에 들어가면 애들 막 선생님 뭐요 뭐요 막 하면서 막 계속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막 그래요. 막 그래가지고 딴 얘기하면서 수업 자꾸 끊고 그래가지고 제가 옛다 관심 이러면은 딴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옛다 관심. 어, 탁월한 초반입니다. 옛다 관심. 걔가 아, 전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요. 관심 뭐가? 인터넷 회의들이 가는데 보면은 다 그게 보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상으로 제가 하나 배우잖아요. 지금 쳐다보고 옛다 관심 얼마나 쓸까. 실은 오늘 조금 아까 오면서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엄마는 뭐 반듯하시고 학교 봉사활동도 나가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큰아이가 중1이고 뭐 둘째 셋째가 딸아이인데 그 터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둘째가 뭐 둘째가 6살이고 셋째가 3살이니까 했는데 애가 학교에 가서 개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로 이 상황인데요. 남자 선생님이나 카리스마 있는 여선생님한테는 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한테 얘가 계속 불경한 언사를 한다. 자, 이건 뭐냐? 이게 뭘까요? 지금 얘는 그 불손한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그 근본은 뭐다? 옛다 관심. 그 선생님, 그래서 학부모, 어머니가 네 번이나 학교에 불려가셨대. 그럼 지금 첫째 아이는 애들러라는 심리학은 폐위된 황제다. 폐위된 황제. 황제였어. 근데 둘째가 생기면서 폐위가 그래서 그 아픈 가슴을 어쩔 줄 몰라요. 결국 그 아이는 수업 시간에 뭘 받고 싶었던 거예요? 네, 수업을 방해하고 싶은 의도 전혀 없는 거죠.
잠시. 그런 아이를 그냥 방치해두면 시든지 크게 문제가 됩니다. 네, 지금 여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네요. 끼어들기는 관심 끌기다. 그렇죠? 예, 이게 신월 중에 모범 답안쯤 되겠습니다. 떠들기는 뭐다? 떠들기가 힘의 과시가 지금 많이 있어요. 힘의 과시. 신월 중 아이들이 좀 말하자면 짱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좀 힘의 과시, 센 척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관심을 원하는 애들은 얘따 관심하면 돼요. 그리고 또 쩌는 표정을 잘 지으세요. 그리스, 그래, 너를 그렇게 생각해? 나름 의미 있네? 창의적이야? 그래, 고마워? 집 나가도 되겠니? 그렇게. 그 아이가 말하는 황당한 이야기 속에 1% 진실은 있다. 그 1% 진실을 콕 집어서 지적을 해주면, 합주, 저건 날 좀 아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들을 사로잡는 법은 머리카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뭘 붙잡아야 돼? 마음을 붙잡아야 돼. 그 다음에 떠들기. 그리고 일진 아이들, 남자 선생님들을, 이 좀 센 척 하는 애들은요, 지나가다 제가 엉덩이 툭 건드리잖아요. 화들짝 놀라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센 척 하겠어? 덩치 크다고 센 척 하느냐는 거죠. 결핍되어 있는 거죠. 네. 여선생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성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저 여자한테 관심 있나? 센 척 하는 애들이 굉장히 그 마음속을 허전합니다. 그래서 센 척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힘을 원할 때 힘을 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진짜 세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하드웨어가 세다고 센 게 아니거든요. 진짜 센 애들은 운동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도끼가 품어져 있을 때 그게 사실은 이제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손쉽게 고등학교 단위에서 좀 손쉽게 됐던 게 그 유신의 잔재이긴 하지만 학도가 그때 중대장 아이들이 그 학교 교련 선생님들이 껄렁한 애들 전부 견장 채워줬거든. 그러니까 막 꺼들먹거리면서 그러면서 걔네들이 좀 순화되고 그 학교 사회의 동화가 됐어. 기억나시죠? 남자 선생님들 40-50대 여선생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을 원하면 적절한 권력을 주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 요즘 아이들은요. 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먹기 힘을 갖추고 다니는 아이들한테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을 좀 채워주면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요. 네. 아, 그렇지. 네. 전혀 선생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뭉치는 이유는 또 뭐냐고요. 이 책에도 자기들끼리만 일진은 왜 생기냐? 짱은 또 왜 생기냐? 그게 깽이나 일진이나 조폭이나 똑같다. 메커니즘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자기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인간의 두 가지 존재의 조건이 있는데 자존감과 소속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결여되면 문제 행동의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그 아이들에게 학교가 혹은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아이들을 참여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게끔 오늘은 거기까지 시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급 운영을 담임 선생님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첫째는 그 1인 1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인 2역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야. 아이들이 그 반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청소도 뭐 할 게 없는 애들은 청소시켜도 됩니다. 근데 온갖 것을 다 1인 2역으로 심지어는 비보이를 잘하는 애는 비보이 멘토. 니네들이 제안해요.
뭐 종이접기 지도사 3급? 님은 종이접기 멘토. 줄넘기를 뭐 3, 뭐 줄넘기 지종이야? 뭐 줄넘기 멘토.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의 역할은 1등부터, 1번부터 38등, 35등까지 뭔가의 1등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하도 할 게 없는 애가 있었어. 얘는 이제 4교시에 등교하셔. 아무 표정 없이. 그 점심 드시고, 애들하고 좀 볼 한번 차고, 그냥 가시고.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이혼해서 나가셨어. 아빠는 빵에 가셨어? 사기죄로? 엄마는 군대 가셨어? 혼자 살아. 걔가 무슨 낙이 있겠어? 걔가 왜 4교시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고마워요. 그나마 그렇게 왔어. 밥 먹어주는 것만으로. 그 육진 아이들, 그 소, 이, 그래서 어떻게든 그 1인 1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끄지만, 아까 그 저 블로그 운영자, 이야, 얘는 입사관, 얘 대학 맡아놨다. 그 담임 선생님은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 수업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나. 이 프린트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있는 수업을 관련해서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이 그림을, 그, 이 그림 한 장이 제 역사를,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 94년도에 제가 공립중학교를 발령을 하고 가는데, 이게 미치겠는 겁니다. 그, 고등학교에 있다가 여중으로 가니까, 우선 때릴 데가 없어. 남자 중학 고등학교 애들 이거 때릴 때 많거든요. 이 병아리들 때릴 데가 없어. 그 미치는데 수업 정말 안 됐어요. 그때 한 아이가 걔도 그냥 눈 뜨고 자는 애입니다. 자는 줄 알았어요. 너무 고요해. 이름도 고은인데. 여섯 개 연습장에 우연히 넘겼는데 만화가 기가 막히네. 그래서 야, 너 이거 너는 단어를 이렇게 만화로 좀 표현해라. 그 다음날을 그려왔어요. 15개를. 근데 이 아이가 600명 중에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걔는 어떻게 수업시간에 이렇게 고요히 있어요? 그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 선생님 걔 600명 중에서 597급이네. 당연히 그 얘기하고 다시 자기 일마. 그 얘기는 뭐예요? 신경 쓰지? 아, 마라. 근데 그 아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열린 구멍, 열린 지능 반드시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수업은 뭔가 매시간 한 가지는 얘네들이 성공해야 돼. 뭔가 성취하도록 이렇게 잘 디자인하고. 그리고 수학 시간에 수학이 천재의 학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천재의 학문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문제 푸는 거 베껴서 하는 것도 점수 주시고. 그래서 뭔가 그래 나도 수행평가 점수 1점 받았어. 그래서 가능하면 수행평가 분야를 다양하게. 그 만화 잘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또 뭐, 오늘 뭐 거기까지는 시간, 길은 시간 사수라. 29분이다.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복수 부분이 참 안 나왔는데요. 이, 그 아이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땡땡이 쳐. 근데 왜? 상담을 시작합니다. 저는 상담하는 방법이 그냥 애 밥 먹여. 참치 시간 같은데 선생님께 양해 구하고 밥, 학교 나가서 백반을 사줍니다. 짜장면 영양 사주고 엄마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결여된 게 모성이거든요. 백반집에 가서 밥 먹고 좋은 산책합니다. 그럼 거기서 걔네들이 술술 다 얘기해요.
상담 뭐 저는 배운 적이 없어. 대학교 때 배운 거 이외에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다 잘한다. 그 아이가 그러는데, 아, 실은, 땡땡이 쳤기 때문에 보통 다 내리진 않아요. 저도 얘기했지. 그냥 사고친 애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걔가 그런 말, 선생님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선수 되고 싶어가지고, 축구부에 있는 학교로 보내달라고. 아빠가 말해요,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만 니가 체력도 그렇게 약하고, 띵박질도 못하는데, 무슨 축구선수야? 니가 이렇게 같이 네 몸으로 FC 서울 프로선수 되려면 서울대도 간다. 그죠? 그 말 듣고 얘가 꿈을 접었어요. 아빠 말이 맞긴 맞거든. 근데 중요한 거, 아빠는 뭐를 못 읽었어? 이 아이의 마음을 못 읽었어. 이 아이는 전형적인 ADHD 있어요. 제가 면담하고 보니까 두 살 때부터 ADHD 근데 그 상황에서 아빠에게, 아빠의 말은 옳아서 꿈을 접었지만 그때부터 복수할 거예요. 지금 학교 폭력을, 폭력을 행사하는 애들 중에 적어도 한 30, 40%는 이 좌절된 꿈에 대한 안가품이죠. 복수죠. 그렇게 받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막 들키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을 공격 대상으로 하잖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선생님은 아이들 관심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명령입니다. 이건 신경정치과 전문의들이 공부하고서 저희 연수에서 그렇다고 가출 담임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런 모든 행동들이 실은 부모님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난 아이들이 화를 풀기 가장 적절하고 쉬운 공간, 적절하지는 못하죠. 가장 쉬운 공간이 어딜까? 교실입니다.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이 착한 척 하자. 우리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아가되고 이럴 때 굳이 내막을 알려고 하지 말자. 얘가 막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랄을 하면 쳐다보고 어떤 표정 잘 지어? 쩌는 표정 지어. 그랬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지루하구나. 그래, 미안해. 어떡하지? 나 진도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낚이는 거야, 바로. 얘네들은 누구든지 걸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애들 한 번에 두세 명씩 있어요. 그런 애들, 이제 내일부터는 나를 내려놔.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팔을 내밀어도 맞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얘. 그리고 나중에 지가 풀이. 아니, 저 여자 왜 갑자기 저렇지? 우리 학교 선생님도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럼 길이 빠져요.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애들이 어느 순간에 팍 댕겨드는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김현수 교수님을 이렇게 손님 중에 그런 애들이 많은데 김현수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학부모 네, 때 아니요? 네,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냥에 꼭 들으세요. 김현수 교수님. 저랑 술자리에도 형님 연수 나가시면 이 얘기 좀 꼭 해주세요. 무슨 얘기? 애들이 선생님한테 개길 때 확 댕겨드는 거잖아요. 눈이 뒤집히는 경우. 이게 무엇때문에 되냐?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갈등이 있는 채로 학교 왔어.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들 스트레스 잔뜩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네, 엄마로 순간적으로 인식. 집에서 억눌렸던 게 폭주이 터져. 아빠 같은 얘기를 남자 선생님이 해. 그러면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눈이 뒤집히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순간 착각이. 거기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 그 상황을 인정하죠. 어? 너 뭐 때문에 화가 났구나. 어, 미안하다. 네가 몹시 화가 났는 거 아닌데. 그때, 아쉽다. 이걸 맞대거리로 하면, 교실 안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애들은 절대 질 수 없어요. 선생님은 잠깐입니다. 1년은 남이 될 수 있어. 여기 있는 애들은. 나랑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얘네들 앞에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타이마 바깥에 딴 데 가서 얘기하자. 뭐,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예방하는 거. 애들한테 엄마나 아빠처럼 얘기하지 말자.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어른처럼 얘기해. 참 어려운 말이겠죠? 어른처럼. 갈등의 상황에서 그 갈등이 멈추려면 둘 중에 한 분은 누군가는 어른이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어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그 메신저로 우리 조은 부장님한테 오늘 강의 중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좀 많이 됐다 이걸 좀 메신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퇴근 시간 사수 아니겠어요? 30분 더 하죠. 다음에 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 모아주시면 제가 다른 학교 가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더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이따 저녁 식사를 아마 좋은 선생님과 같이 하실 겁니다. 아까 메신저로 알려드릴 것 같으니까요. 좀 기다리셨다가 같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